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네요. 그렇죠. J로켓 오디오. 오늘 다뤄볼 제품은 애니멀입니다. 애니멀. 네. 색깔도 시꺼멓네요. 그렇죠. 애니멀 OD라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다른 이펙터를 리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요. 3편 정도 촬영 분량이 남아 있었는데 뭔가 지금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서 네네. 급하게 이펙터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네네. 교체를 한 상황이라서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 플렉시 사운드예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 J로켓 오디오 사이트에도 설명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68 플렉시 사운드다. 거칠다. 동물이다. 야성적이고 이런 얘기고 뭐 고전적인 락앤롤 사운드를 내주지만 뭐 또 뭐 클린한 사운드도 연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부를 설명을 드리고 차라리 매끄럽게 설명을 못할 바에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런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볼륨, 예,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여기 2밴드 EQ죠. 네. 트래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베이스,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을 네. 해줍니다. 심플하죠. 뭐 J로켓의 아주 전형적인 그 이제 하드웨어. 저는 처음에 이 외관만 봤을 때 아 이게 또 다시 나온 렛의 복각인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뭐 제 편견이었네요. 뭐냐면은 마샬도 검은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팬더도 검은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68 플렉시 사운드라니까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드라이브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제가 이 이펙터를 리뷰하기 전에 은총 씨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었거든요. 뭐냐면은 형 괜찮아요. 제이로켓 오디오는 병신 짓은 안 하잖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잘 만들어요. 잘 만들고 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가끔 홈런 계속 때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이펙터 내 가지고 그 브랜드 전체에 이제 똥칠을 하는. 이펙터들이 한두 개씩 있거든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J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같은 경우는, 은총 씨 말 맞더라. 진짓은 하지 않는다. 그게 이번 이펙터에서도 또 드러나네요. 확실히 J로켓은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좋아했던 분들 중 하나가 자신의 색을 입혀서 예전의 그쵸? 사운드를 복각하는 걸 참 잘하는 친구들이고, 컴팩트한 디자인을 사이즈요, 네. 항상 고수하면서, 유지하니까, 네.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J로켓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이펙터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생긴 게 그렇잖아요. 고급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되게 이게 아무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기술력으로 좋은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는 대신에 약간의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이제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좀 좋게 다가가기 위한 그러니까 좋게 내가 너무 그래? 좋게 생각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얘네는 얘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쩌려고 맞습니다. 약간 그런 쪽으로 아니더라도 네. J로켓 오디오에서 그런 쪽으로 그렇죠. 네. 저는 J로켓을 되게 좋게 보기 때문에 뭐 좋게 생각이 드네요 그냥 네. 게인을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제발 이게 최선이라고 말하지 말아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오늘 팬더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날씨 때문에 예, 그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타가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상태가 더 안 좋지 않아요? 전날. 내일 비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허리가 안 아픈데 나 지금? 비 안 올 것 같은데? 비 엄청 온대요. 아 내일요? 이번 주에. 아 진짜? 네. 근데 허리가 안 아픈데 나는 오늘? 미친 듯이 온다. 맞아. 게인을 한번 높인 사운드를. 네.
어이? 그래, 이 옛날 그쵸, 그쵸. 그 파탄 사운드. 네. 와, 이 소리. 엄청나네요. 생긴 건 찌까란 게 아주 그냥 애니멀 맞네. 애니멀이었슈. 뭐랄까 이 흑돼지 한 마리가 제주산 흑돼지? 달려, 네, 달려오는 듯한 느낌도 좀 받고 시원하네요 진짜. 아, 굉장히 힘있습니다. 오, 진짜 일단은 그 밑둥에서 오는 그 로우의 댐핑감이 이게 실제로 듣는 것보다 플레이할 때 더 네. 와요. 내 뭔가 기타 줄에 갑자기 무슨 저기 돌가루 씌우는 것처럼 기타 줄이 막 빡빡해지는 듯한 그쵸. 착각을 들게 하는 오 역시 예전에 이 제이로켓 오디오에서 제작이 됐던 훌리건이라는 아 기억나시죠? 예, 걔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었냐면 마동석이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 확실히 그 제이로켓에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했었죠. 이제 뭐 저기 레니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듀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만 보면 무슨 굉장히 싸구려 이렇게 납작한 소리 날 것 같은데 애들이 보면은 다 알맹이가. 그쵸. 아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제가 레드제플린 사운드라고 네.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아, 뭐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그 시대 때 그 기조에 그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의 그 70~80년도 그리고 60년도 그쵸. 여기에 되게 대표적인 사운드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집중하고 그거를 우리는 이런 거 만들자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네네네. 이게 어쨌든 60년대 플렉시니까. 네. 레스포를 빼먹을 수가 그쵸. 없죠. 그 시대 때 사운드는 일단 같은 세팅에서 한번 네. 볼륨만 조금 줄일게요. 네. 네. 이거거든. 더럽게 쳐야 돼 이렇게. 저는 그 생각도 살짝 드네요. SG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와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SG 있었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다라는. 근데 사실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들을 때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레스폴과 이제 스트레스로 하지만 사실. 또 기본의 기준점이 또 뭐가 되냐면 저는 사실 SG와 텔레캐스터 아니겠습니까?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들려 드려야 어느 정도는 뭔가 우리가 리뷰했다라는 느낌을 좀 그쵸.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기타들이 어떻게 보면 아우 되게 특색이 강해라고 하면 강한 기타일 수 있지만 사실 범용 기타가 맞아요. 스탠다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기타예요. 그렇죠. 범용 기타가 출발하기 전에는 네. 다 그걸로 음악했었고 네,
우리가 그 사운드 여러분들이 듣던 모든 유명한 록 밴드들이나 팝플러들은 그 기타로 예전에 다 녹음 다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님 말씀처럼 SG로 들렸으면 어땠을까? 멋있었을 것 같다는 진짜 생각이 멋있을 듭니다. 것 같아요. 게인을 더 높여보고요. 하이를 좀 더 줘보도록 네. 할게요. 네. 좋다. 좋은데 이거 좋은데요? 향세도 적고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오 진짜 멋있는데 이 페달? 오 나 이거 왜 이렇게 멋있지? 그쵸 멋있습니다. 멋있고 아 저는 확실히 옛날 플렉시 소리가 좀 좋은 네. 것 같아요. 이거 팬더도 팬더인데 확실히 깁슨이랑 아, 정말 진짜. 뭐랄까 우리가 이 키들을 알고 있던 바로 그 사운드 그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예전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그 시대 때 대표적인 기타가 뭡니까? 그쵸. 깁슨이거든요. 그쵸. 레드 제플린.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사운드가 단단하다 못해 이게 딱딱한 느낌까지도 들고 정말 이 힘있게 몰아치는 이 사운드가 듣는 내내 기분이 굉장히 좋아. 너무 좋은데요. 오늘 애니멀에 대해서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잊고 있었다. 너무 오랜만이다. 제이로켓.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사실 이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신문물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신생 브랜드 아니면 혹은 서치해서 찾아내는 브랜드 핫하다는 브랜드 이런 것만 해오다가 잠시 우리가 이 이펙트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고전이죠. 그쵸? 이제 오랜 친구고 온플러와 같은 그 동시대 때 친구인데 제이로켓이 소리가 좋았다는 걸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애니멀 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좀 너무 편협할 수 있는데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거 정말 소리 좋네요. 진짜 소리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마 이게 락이다. 라고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은총 씨가 말했듯이 저희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저희가 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추구해왔던 사운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랜만에 이 가슴이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진짜 좋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셋 9점 50점 은총씨 10점! 저 10점을 주셨어요. 저 10점 요즘 웬만하면 아끼고 있는데 그리고 이 드라이브에서 10점은 쉽지 않아요 이제. 네 이제 쉽지 않은데 와 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만큼 힘있고 뭔가 우리를 자극했겠죠. 네 이거 미친 것 같아요. 멋있는 사운드였습니다. 제이로켓 오디오스의 애니멀. 네네.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